빠방하이, 다들 스벅 좋아하시죠? 저도 얼죽아라 맨날 콜드브루만 마시는데요. 스타벅스, 당연히 우리나라만 인기인 건 아닙니다. 전세계 3만 3천 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 역사도 깊지, 여러 나라 있지, 숨겨진 비밀도 참 많죠. 오늘은 그 비밀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스타벅스의 소름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고급 커피의 대명사 스타벅스. 물론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TN 스파이스라는 허름한 원두 가게가 그 시작이죠. 1971년에 개업한 이곳 스타벅스란 이름은 소설 모비딕의 커피를 사랑하는 항해사 스타벅이 모티브입니다. 이렇게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 즉 창업자 3명이 있다는 뜻에서 S를 플러스 스타벅스란 이름이 탄생한 거죠. 반응이요? 생각보다 쏠쏠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판매점을 확장. 스벅의 운명을 가를 신의 한 수를 두죠. 미래의 스벅을 인수해 회장이 될 하워드 슈츠 영입한 것. 하워드는 그저 원두 가게였던 스벅에 큰 변화를 주는데요. 카페를 도입해 이탈리아처럼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만들었죠. 당시 커피는 주로 집에서 마시던 미국인들. 신선한 스벅의 도전은 미국 커피 문화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 후 커피 판매 비중을 늘리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죠. 물론 원두 판매점에서 카페로 변한 게 가장 크지만요. 가장 많이 변한 건 로고. 첫 로고는 이랬다는 사실 아셨나요? 자세도 쩍벌해, 그림체도 극사실주의. 어디 성인 호러 영화에 나올 법한 비주얼이죠. 너무 외설적. 들어오기 꺼려진다.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이랬던 걸 이렇게 바꾸고 또 이렇게 바꾸고 가리거나 포즈를 바꾸는 대신 줌인하는 전략을 선택. 수위를 점점 낮춰왔죠. 2011년에는 완전 얼빡샷이 되면서 지금의 로고가 완성됩니다. 더 줌인데다간 2041년엔 이렇게 될 것 같다고. Anyway, 이 로고 때문에 해외 진출할 때도 슬픈 사연이 있는데요. 특히 보수적이기로 소문난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로고에선 아예 쫓겨났었죠. 짜자잔. 여성의 모습을 어떤 형태로든 내세울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쓸쓸히 왕관만 남았죠. 뭐 2002년부터는 세일앤을 받아들여서 지금의 로고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원래 이런 로고였다니. 바꾼 게 신의 한 수네요. 해외여행 갈 때 꼭 들르는 곳, 그 나라의 스타벅스이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이색매장이 베리베리 많은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전세계 어디에서나 이름을 불러주는 콜 마이 네임 서비스. 그런데 유일하게 이름을 절대 부르지 않는 매장이 있습니다. 영수증의 주소도 매장 이름도 찍히지 않는다는 그곳. 정체는 CIA 요원 전용 스타벅스.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손님 이름을 부르는 게 금지되어 있죠. 이른바 스텔스 스타벅스라고 불린다고. 미국 스케벨리 스키장 산중턱에 위치한 스타벅스. 무려 해발 8200피트 한라산 정상보다 높은 곳인데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스키장 손님. 여기는 스키를 탄 채로 스키스루가 가능합니다. 눈밭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모금. 최고겠네요. 시시각각 주소가 바뀌는 스타벅스도 있습니다. 움직이는 스타벅스 기차인데요. 스위스 국영철도 SBB와 스타벅스가 콜라보한 것으로 기차의 한 칸이 통째로 스타벅스 매장이죠. 오, 여긴 진짜 가보고 싶네요. 워싱턴 투킬라에 위치한 이 매장. 여기는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커피를 실어 나르던 수출용 컨테이너 4개를 이용. 드라이브스루 매장으로 재탄생시킨 거죠. 대만에서는 한술 더 뜹니다. 무려 29개의 컨테이너로 만든 건물. 매장이 아니라 예술작품 같네요. 물론 바다 위에도 이색매장이 있습니다. 해상 위를 떠다니는 군사기지. 항공모함 USS 폭서. 이 항공모함은 헬기 착륙함이기도 한데요. 드라이브스루는 한데도 헬기스루가 가능한 셈. 그 밖에도 은행 금고를 개조한 네덜란드 금고스벅. 커피농장 투어까지 가능한 코스타리카 커피바스벅. 백화점 저리 가라 할 규모의 세계에서 가장 큰 스벅. 아름다운 매장으로 손꼽 꼽히는 두바이 스벅. 도장 깨기 각이네요. 스벅 커피를 공짜로 마실 수 있는 방법. 첫째, 생일 쿠폰 쓰기. 1년에 한 잔이긴 하지만 혜자이죠. 그런데 미국은 생일만 기다리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가격, 사이즈, 메뉴 제한이 없기 때문인데요. 인터넷에 이걸로 뽕을 뽑는 꿀팁도 넘쳐나죠. 여기 그 고수가 한 명 있었으니 바리스타와 낄낄대면서 30분 동안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톨 사이즈에 들어가는 2샷의 에스프레소를 16샷이나 추가했고요. 바나나, 딸기, 프로틴 파우더, 녹차 등 온갖 걸 넣어서 $23.6라는 영수증을 받아냅니다. 하나로 25,000원.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화이트 모카 프라푸치노를 주문한 이 사람, 에스프레소를 무려 112샷을 추가했다고 하죠. 무려 1일 권장량의 20배 카페인인 셈. 미국은 넓고 독한 사람은 많다. 이 사람은 무려 173샷을 추가했습니다. 하나로 18만원. 직접 커스텀한 대왕 커피잔까지 준비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쿠폰도 선택 제한 없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스벅 커피를 공짜로 마실 수 있는 방법 둘째, 지구의 날 이벤트 참여하기. 스벅에서는 지구의 날에 개인컵을 가져오면 무료
무료로 커피를 채워주는 이벤트도 종종 하는데요. 이것도 중국에선 맘 놓고 못합니다. 이줄 보세요. 뭐 여기까진 그럴만한데요. 문제는 가져온 개인컵 세숫대에 꽉 채워서 라떼아트까지 했다고. 그런데 이 사람 보통 관종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원샷하는 사진까지 찍어서 SNS에 올렸죠. 이게 SNS에 퍼지면서 내년에 털겠다는 사람들로 난리 났는데요. 다행히 그 다음 행사에는 풀사이즈 한 잔으로 제안해서 이런 불상사는 없었다고 하네요. 중국에서 공짜 이벤트라니 스벅 망할 뻔했네요. 스타벅스는 커피 파는 곳이 아니에요. 크림 파는 곳이지. 크림이 풍성한 베리에이션 커피류가 주력인 스타벅스. 특히 프라푸치노는 세계적인 인기를 자랑하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프라푸치노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할로윈을 겨냥한 프라푸치노들입니다. 할로윈 파티에 들고 가면 단숨에 인싸되는 최강 비주얼 마녀 프라푸치노. 마녀가 냄비에 두꺼비와 박쥐를 넣고 몇 시간 내내 구워 만든 메뉴라는 컨셉인데요. 상큼한 오렌지 맛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비 프라푸치노. 진득한 핑크색 휘핑크림은 뇌를 표현한 거라고 하는데요. 마시면 너무 달아서 정신이 혼미해진다고. 다음은 영국의 뱀파이어 프라푸치노. 핏빛의 정체는 산딸기 시럽입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를 누린 핫템이었다고 하네요. 이런 인기 덕분일까요? 스벅에서는 프라푸치노 생일 파티도 열어줍니다. 프라푸치노의 20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출시된 생일 케이크 프라푸치노. 실제로 부드러운 케이크 맛이 난다고 하네요. 이렇게 디저트 맛 나는 프라푸치노 3종 세트가 더 있는데요. 솜사탕 프라푸치노, 과일 케이크 프라푸치노, 추러스 프라푸치노. 이름만 들어도 달달구리하네요. 이제부터는 판타스틱 비주얼들입니다. 먼저 인어공주 프라푸치노. 음료가 이렇게 이뻐도 되나요? 이건 달콤 부드러운 멜론 맛이라고 하네요. 인어공주의 사촌 판타지텔 프라푸치노도 있습니다. 이 인어꼬리는 초콜릿이라는. 이외에도 비주얼 끝판왕 유니콘 프라푸치노, 영롱한 빛깔의 크리스탈볼 프라푸치노, 민트맛 낭낭한 크리스마스 트리 프라푸치노, 루비 초콜릿으로 만든 루비 플라밍코 프라푸치노까지 다 우리나라에도 출시해주면 좋겠네요.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스타벅스. 물론 큰 유명세만큼 부작용도 넘쳐나죠. 짜자잔, 이건 짝퉁 스타벅스. 이런 매장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북한. 북한에서도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까요? 마십니다. 북한 카페에 스타벅스 커피콩. 중국에서 몇 봉지씩 소량으로 들어온다는 썰이 있는데요. 당연히 합법은 아니라고. 여기는 파키스탄의 시애터북시. 스타벅스와 발음이 비슷한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 짝퉁 아닌 짝퉁 커피숍을 차린 건데요. 이 짝퉁 카페는 꽤나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걸 발견한 스타벅스는 바로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 카페 주인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이용했을 뿐이라며 시애터북시 편을 들어줬다고 하네요. 짝퉁계에서 중국을 빼놓으면 섭하죠.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스타벅스 매장이 가장 많은 나라 중국. 특히 20대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데요. 이렇게 공식 매장이 인기가 좋아도 짝퉁 매장이 넘쳐난다고. 중국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스타벅스, 아니 스타벅스. 와우, 누가 지은 건지 네이밍 한번 기가 막히네요. 이외에도 티벅스, 썸 스타벅스, 별의별 짝퉁 가게가 넘칩니다. 여기까지는 웃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심각한 건 지금부터 소비자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만들어 파는 짝퉁 스벅 제품들. 이 제품들로 엄청난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매출도 높지만 짝퉁도 많아서 단속에 애를 먹는다고 하네요.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중국. 익숙한 브랜드이지만 알아보니 새로운 스타벅스. 이 밖에 궁금한 브랜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마무리. 아직 3개의 놀라운 덕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요거 프레소?